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호랑나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공원에 가서 이제 새 사진을 찍으려고 갔었는데 새를 기다리고 있는데 새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옆에 이렇게 호랑나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호랑나비를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그러면서 나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그 코스모스 밭에서 예쁜 분홍빛 그 가을 코스모스를 배경으로 이렇게 예쁜 호랑나비가 꽃에서 꽃을 빠는 장면을 제가 올린 것이고요. 색감이 예뻐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새 사진을 찍으려고 분수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꽃도 많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옆에 예쁜 이 분홍빛 꽃에 제가 꽃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호랑나비 앉아가지고 한참을 있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빨리 이제 그 망원 렌즈 돌려가지고서 좀 멀리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호랑나비 영상을 찍었어요. 좀 나비 하면 참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자연에서 예쁜 것을 이제 들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들을 수 있겠죠. 꽃도 들을 수 있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나비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자연을 아름다움을 또 생각할 때 그렇게 대표적인 그런 그 예쁜 나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아유 이 나비는 제리에서 참 삶이 참 좋겠다 이렇게 예쁜 꽃에서 꿀도 빨고 그러면서 그렇게 뭐 축복된 삶을 산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언뜻 든 생각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나비가 항상 나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도 있고 태어날 때 이제 그 어미나비가 어딘가에 알을 낳았겠죠. 그래서 알을 깨고 나면 그 다음에 애벌레가 되잖아요. 애벌레가 되면은 꿀 먹고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르겠어요. 꿀하고 비교하면 이게 뭐 거친 음식, 뭐 지나치게 하면 천하 음식일 수 있는 그런 잎들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친 잎들을 먹어야 되고 호랑나비는 또 날개가 있으니까 날라도 도망도 칠 수 있지만 애벌레는 또 뭐 여러 다른 그 천적들의 또 그런 먹잇감도 되게 쉽지 않겠어요. 뭐 잎사귀에 있다 보면은 뭐 새도 올 것이고 뭐 벌레들도 뭐 어떤 좀 큰 그런 육식 곤충들도 와서 잡아먹을 수 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뒤에 이렇게 그런 또 그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도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겨울을 지내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번데기로 겨울을 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제 누에 꽃을 만들고 번데기로 살 때 그 자기 몸을 스스로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층층 동여매서 그리고 번데기 안에 갇혀서 그런 모르겠어요. 인고의 세월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런 인고의 세월을 거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자기를 그 두르고 있는 번데기와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야 그런 생각하고 나니까 참 나비가 아름답게 날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늘 한 또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께서 저 이제 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왜 하나님께서 그 나비를 처음부터 조그만 나비를 만드셔가지고 큰 나비로 자라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변태라고 하죠. 그럼 영어로 메타모포시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 알로 태어나서 좀 보기에 천할 수도 있고 사람들 뭐 우리들도 징그러워할 수 있는 애벌레의 과정을 거쳐서 처음부터 꿀을 먹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친 그런 잎사귀를 먹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겨울을 또 나기 위해서 몸을 칭칭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왜 나비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나비가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존재에게 특별한 또 이 하나님께서 이 나비에게 다른 뭐 벌레나 그런 존재에 비해 아름다움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또 어려운 과정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의 그런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이 거쳐간 어려움 그 사람이 아름답기 위해 깔려있는 그런 고난들, 그런 훈련들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아름답게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금수저라는 말을 쓰는 그런 표현 속에 그런 게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과연 가장 좋은 것일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 생각인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생각할 때 엉뚱한 생각할 때 성경하고 관련시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또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우연히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하고 솔로몬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을 생각해봤어요. 뭐 혹시 그 성경을 뭐 모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거의 초대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영화를 누렸고요. 그런데 그 다윗은 출신이 천한 목동이었어요. 제가 뭐 직업을 목동은 천하다고 하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집안에서 대우 못 받고 자랐다고 저희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뭐 그때 일곱 형제나 다른 형들은 뭐 전쟁에 나갈 만큼 키도 크고 무용도 뛰어났는데 막내는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는 그냥 집에서 잡일 시키고 아마 목동으로 전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뭐 전쟁터에 나가서 큰일 치르도록 그럴 때에 그 이 혼자 다윗은 이제 집에 남아서 그 양치고 그래서 집에서도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거치고 나중에 이제 그 왕이 되는 중간 과정 가운데서 그 다윗 전에 어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다윗을 시샘을 했어요. 다윗이 너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훌륭한 전공을 세우니까 자기의 그런 왕위가 위태로울까 봐서 이 그 자기 그 사위기도 나중에 사위도 되거든요. 다윗이 그 사울이라는 왕의 그 딸과 결혼해서 사위도 되지만 그 사위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내었어요. 그래서 고생고생 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그 왕이 되지 못하고 뭐 거의 뭐 현상범을 그런 도망다니지 그렇게 죽을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 거치에서 왕이 돼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성군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성경에서 제가 신앙적인 일을 돼서 죄송하긴 한데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늘 꼽히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거든요. 근데 솔로몬도 굉장히 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정말 그보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보고서 이제 솔로몬을 축복하신 면이 있는데 솔로몬이 또 좋은 자질을 또 잘 가지고 태어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너만큼 부유하고 너만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축복하셔서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마음이 변합니다. 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다윗과 왜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왜 솔로몬은 끝에 가서 그렇게 변했는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게 아마 이런 젊은 시절에 거쳐간 고난이 어떤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했던 때를 기억하라. 너가 있었던 곳이 목동이었고 네가 정말 세상에서도 그 크게 존중받지 못하는 목동이던 시절에 내가 너를 들여다가 너를 이스라엘 왕을 사온 땅을 기억하라 말 늘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엔 그게 아마 다윗의 심령에 사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큰 죄를 짓긴 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다윗을 찾아와서 경고를 하세요. 경고를 하시면 다윗이 그럴 때 크게 이제 회개란 말하거든요. 회개라는 게 이제 성경에서 쓴 회개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인생을 다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런 것에 너무 아름답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자기의 어떤 자기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비가 자기 어린 시절 애벌레였고 번데기였고 겨울을 지났던 고난의 시절을 기억함으로 내가 이렇게 가진 아름다움과 축복이 거저 주어진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속에 겸손함과 최초의 그런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생각나기에 이런 다윗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던 것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반면에 이제 아들 솔로몬은 그런 시절이 없잖아요. 그냥 뭐 주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큰 경고를 하시고 그랬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년에 참 그 큰 출발은 좋게 했지만 말년에 하나님의 그런 경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라는 사람을 여러 번 보내셔가지고 너가 돌아오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우상이라는 걸 섬겼어요. 우상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닌데 다른 그 하나님께서
그 따르지 말라고 했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요. 그래서 끝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 솔로몬도 그러한 아버지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런 어려운 젊은 시절을 지내고 그리고 왕이 되었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닌가 알고 그렇게 깨달았다면 그도 그 끝까지 하나님을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 인생 속에서 참 제가 저도 살때 항상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뭐 어려울 때도 있고 뭐 평안할 때도 있는데 어린 시절이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모르겠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철고촌에 자라고 어린 시절에 그렇게 좀뭐 부유하다고는 할수 없죠. 그래서 그뭐 보통 이하의 보통 사람보다는 좀 어렵게 보낸 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속에서 가졌던 또 배웠던 것도 인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이 아 내가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여러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떤 희생에 의해서 또는 지금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린 시절에 자란 그런 거쳐갔던 조그만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살다 보면 뭐 저희 집에도 집사람이 암으로 크게 고생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다행히 뭐 10년 지나고 해서 완치된 걸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강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감사하지 않잖아요. 뭐 건강하면 뭐 당연히 잊고 사는 게 저희들의 또 본성인데 또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되면 건강하다는 것마저 큰 감사할 조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쳐간 어려움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성숙해 하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의 그런 인격과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영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성 가운데서 나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영성을 갖추는데 우리에게 거쳐갔던 고난과 옛날에 부족한 것들 혹은 지금 내가 현재 거쳐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값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또 어려움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좀긴 이야기 제가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괜찮으시면 또 저의 영상 또 봐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좋아요 더 나가서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